Je ne peux pas vivre sans toi. Je veux le plaisir. La musique est ma vie. Restez avec moi.참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고. 남들 보기에 또 부담스럽지 않나. 이게 몸에 탁 달라붙는, 착 달라붙는 저런 바지를 아마 요즘 레깅스라고 부르는데, 그죠? 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있었다는 이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난해 경기도의 한 버스에서 일한 네. 일인데요. 이제 티셔츠와 레깅스 차림의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었는데, 아, 네. 이렇게 출입구 반대쪽에 있던 남성이 이 여성을 8초가량 네. 몰래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남성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는 남성에게 네. 유죄를 선고하고요. 1심은 유죄를 받았군요. 예, 벌금 네. 70만 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네. 하지만 2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네.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2심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변호사님, 이거 저기 왜 그런 건가요? 예, 뭐 일반적으로 몰래 카메라 촬영은 무조건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네. 범죄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아. 이 사건 항소심 2심에서는 네. 여성의 신체가 옷과 신발 등으로 대부분 가려져 있었고 아, 네. 밖으로 드러난 부위가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뿐이었다고 봤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군요. 예, 그래서 네. 엉덩이 부위를 확대 촬영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네. 각도에서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레깅스가 일상적인 옷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몰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몸에 달라붙는 옷이긴 하지만 이미 평상복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옷이다. 네, 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형사적으로 이걸 네. 뭐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는 처벌에 있어서 그 근거를 삼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네.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네.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이 촬영한 사람을 상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뭐 형사적으로 무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입증이라든지 또 결과가 본인이 만족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다 예. 그죠? 예. 이건 뭐 요즘에 레깅스를 일상복처럼 입고 밖에 나오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어떻게 보면 이거 저기 어찌됐든 이거 몰래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 몰래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일단 레깅스는 일반 바지들과 달리 이제 몸이 쫙 달라붙다 보니까 네. 이제 논란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레깅스가 아니라 사실 다른 옷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몰래 찍는 거는 마냥 괜찮지는 않겠죠. 네. 어쨌든 뭐 이 재판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결이 됐지만 여성이 원치 않는다고 또 이야기를 네. 했군요. 네. 이번 네. 일을 계기로 좀 이 레깅스를 두고 찬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레깅스는 원래 스포츠웨어로 출시됐는데요. 네. 워낙 그 활동성이 좋다 보니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네. 일상복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들어온 스포츠웨어를 네. 에슬레저룩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림이 요즘 유행처럼 아주 크게 빠르게 예, 번지고 있습니다. 네. 매장 판매 사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냥 운동복뿐만 아니라 일상복에서도 같이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복 라인으로도 많이 찾으셔서 전에 비해서 이제 찾으시는 고객님들이나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전달에 비해서는 이 20% 정도는 많이 증감이 됐었어요. 예, 문제는 이 에슬레저 룩을 학교나 회사, 지하철 그리고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흔히 쉽게 볼 수 네.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편해서 레깅스를 입었다고 하지만 보는 이들은 상대방의 몸을 또 의도치 않게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 되는 불편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갖춰 입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속옷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나의 자유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 그냥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남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굳이 안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공공장소 같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서는 좀 있기 좀 남들 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딱 달라붙어서 남들이 좀 시선 같은 거 신경 쓰이고
저는 자주 즐겨 입는 편이고요. 평소에 자기가 뭐 학교를 가거나 어디 산책하거나 뭐 집 앞에 잠깐 나가거나 그럴 때는 입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약속 장소나 그런 데서는 조금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레깅스를 안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뚫어져서 쳐다보면 안 되죠. 그죠? 서로 간에 조심할 문제인 것 같고요. 혹시 모르죠. 또 레깅스 차림이 또 우리가 익숙하게 되면은 또 그때는 옛날 우리 미니스커트 논란이 있었듯이 이게 뭐 자연스럽게 또 다 받아들이는 거는 또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